저 위가 벌집이 아니라 개미집이라는데 우와 엄청 나온다. 와 진짜 엄청 나오는데요? 와 왕개미네. 근데 이제 안 보이잖아 역광이라서. 이제 아니 막상 찍히면 찍히긴 해요. 예. 야 씨. 아 위쪽에 개미 엄청 많아요. 나? 안 보이네. 부서져. 땅 바로 부서져. 야 많이 나오네. 이거 무슨 생긴 게? 와. 먹을한데? 아 이거예요? 와. 개미가 이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이게 지금 틱틱 춤추는데요? 열배 왔어 지금. 예. 열배 왔네. 개미 물리면 아프던데. 아프지. 물려볼까? 흔들지 않으면. 아 이 새끼. 끄러워. 아 물은 거 봤어요? 응. 이 앞에 대면 물어요. 보여요? 조금 보여요. 확대 보여요. 이게 사람 머리 크기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부루님 머리보다 크네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만져봤는데 턱이 작아요. 근데 엄청 물려고 해요. 약간 공격적이에요. 사납네요. 네. 아, 저거 잘라보면 굉장히 궁금한데 아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박처럼 어? 엄청 통로가 많겠죠? 네, 열매 같아요. 네. 야 저기 떨어진다면 상상이 안 되네요. 지금 갑작스럽게 봐가지고 모두 다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해가지고요. 아, 한 번 더 거들고. 우리나라 일본 왕개미 크기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툭툭 쳐볼게요. 이야. 어 말랑거린다. 이게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못 큰 통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찔리는 거 보이세요? 부모님 그래도 제대로 날개가 없어서 다행이네. 제가 이게 꺼냈습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 와 야 나 물고 있어. 부모님 물렸어. 어 열심히 물고 있는데. 침은 있는. 어 제가 좀 더 강하거든요. 아 여기 문다. 오 마이 갓. 와 이게 다 문다. 와. 들어갔어요 부모님. 옷에. 아 괜찮아요. 약해요. 약해요? 예, 제 강... 아 약한데 울었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먹어볼까요? 네? 먹는다고요? 먹어봐요. 혀 물리는 거 아니에요, 혀? 혀 물릴 것 같... 얘가 지금 자꾸 저를 물거든요? 신기한데. 오! 아니, 못 먹겠다. 응? 우와! 오 얘가 산불이네요 산. 야 여러분들 지금 먹어보니까는 딱 어떤 느낌이 바로 들었냐면은 입에 바로 레몬 있죠 레몬 맛이 나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등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있어서 가시 때문에 딱딱해서 못 씹어요. 와 신기하네. 푸르님이 지금 개미가 자기를 못. 아, 근데 확실히 개미도. 머리랑 친척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진짜 벌집처럼 쉬고 싶네요. 와 등에 가시가 있어. 와 느낌 되게 희한한데 얘네가 이빨 공격은 약 등에 있는 가시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세네요. 신기하다. 저 안에 요한 개미가 있겠죠. 예. 엄청 크겠죠?